분위기 어때? 좋아요. 좋은데 좀 약간 긴장되네요. 안 좋은 내용이 나올까 봐. 안 좋은 내용이 나올까 봐? 혹시라도 제가 잘못 산 전생이 나올까 봐 그게 혹시 긴장이 되고 걱정이 돼요. 채시자손아. 네. 우리 채시자손 같은 경우에 우리 채시자손은 채시자손이라고 이름을 하지마? 네. 네. 그럼 뭐라고 해줄까? 채시자손이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해줘? 응. 우리 자손아비 어떻게 살았니? 지금까지? 저요? 제 전생만 얘기해주세요. 본인은 전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생을 갖다가 본인이 전생이 궁금한 이유나 내가 물어보자. 전생이요? 응.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여러 번 봐서 그냥 제가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전생이 뭐였대? 사대부 집안의 며느리였다고. 근데 아니에요? 아니 보자. 응? 응. 그래서 사대부 집안의 며느리라서 좋아? 응? 좋아? 아니요. 안 좋아? 사대부 집안의 며느리라고 해서 뭐 사대부 집안의 며느리면 뭐가 좋고 어? 본인이 노비였으면 뭐가 안 좋고 본인이 어? 동물이었으면 뭐가 안 좋아? 어? 지금 사는데 뭐가 중요한데? 응? 뭐가 중요하냐고? 맞아요. 그치? 그냥 제 전생만 딱 이렇게 봐주시면 안 돼요? 자손아. 네. 나 지금까지 네. 어? 지금까지 참 방송 찍으면서 이미지 좋게 나왔었거든? 응. 어? 응. 우리 자손아비 때문에 이미지 다 베릴 것 같아. 응. 어? 여기 이 곳이 이 신당이 장난치고 무서워 보여? 아니요. 어? 아니요. 가벼워 보여? 아니요. 응? 아니요. 근데 어? 응. 뭔 제정신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어? 제정신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와서 전생이 어떠네 저떠네 근데 응. 어? 좀 정신은 차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왜요? 어? 왜요? 왜요? 자손나비야 응. 지금 사는 게 응. 제정신으로 사는 거 같아? 네. 제정신으로 사는 것 같아? 뭐 봉사하고 뭐 절하고 봉사하고 절하고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자격증도 따고 사회생활을 해야죠. 자격증도 따고 사회생활도 하고? 응. 그것만 하면 다 정상적으로 사는 거야? 아니요. 응?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 응? 자손나비 하나만 물어볼게. 그래. 이 법당에 들어오니까 어때? 그냥 본인이 느낀 대로만 얘기해봐. 솔직히 약간은 좀 무섭다. 그죠? 응. 무서워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맞아요. 무서워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왜? 본인은 본인의 혼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응? 본인도 느끼지. 그치?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게 문제라는 거야? 사회생활도 하고 어떤 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은 본인 혼연의 혼신만 가지고 본인의 혼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귀신 들려서 산다고 어? 왜 남의 집 귀신까지 다 붙여갖고 그러고 사냐고 정신없이 어?
입으세요. 본인은 본인이 느끼잖아.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아닌데라고 느끼잖아. 응? 안 그래? 네, 맞아요. 간질이 있어요. 그것도 나오네. 자손나비야. 네. 간질이든 뭐든 이런 거는 어? 병이고. 어? 병이고 본인이 자손나비가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 왜? 본인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시간대별로 수시로다가 바뀌어서 어? 무슨 그 뭐라고 해? 여러 개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본인은 그렇게 살잖아. 어?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생활이 돼? 그렇게 살면서? 아니야. 안 되지. 어? 근데 본인은 왜 그러고 사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왜 그러고 사냐고. 본인이 알면서도 왜 그러고 사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아니, 왜 수시로 인격이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조울증이 심하냐고요? 얘기해봐. 저요? 아, 얘기해봐. 근데 조울증이 심한 게 나아요? 이랬다 저랬다 성격 변화가? 몰래 카메라냐? 아니요. 응? 야, 자손나비야. 네. 그냥 한 인격만 얘기해. 한 인격만. 어? 제 인격으로 봤을 때는 인격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너 정말 착한 아이고 너 정말 깨끗한 아이야. 응. 어? 응. 근데 왜 그러고 사냐고. 잘 살 수 있는 아이가. 너 정말 똑똑하게 태어났잖아. 어? 왜요? 아, 근데 저... 왜요? 너 그렇게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야. 근데 저 전문대학교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는데. 똑똑하다는 게 서울대학교 나와야 똑똑한 거야? 아니. 응? 그럼 본인 태어날 때 전문대학교 갈 사람 해갖고 이렇게 태어났어? 아니. 어? 똑똑하다는 거 자체가 뭔 얘기인지 몰라? 여러 가지는 해. 똑똑하다는 게 뭐 이름머리가 좋다는 거.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 본인은 참 깨끗하게 태어났어. 어? 근데 그 깨끗한 정신머리를 갖다가 왜 이렇게 어지럽히고 살았냐고. 뭐가 싫어서. 아, 근데 뭐가 놀래서. 어? 왜 그러고 사냐고.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왜 그러냐고요?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응. 왜 네 마음대로다가 네 마음 하나를 못 잡고 사냐고. 네 본연의 마음을 왜 못 잡고 사냐고. 근데 저는 성격이 그냥 타고난 성격은 착한 성격이에요? 그렇게 착하지 않은데. 너 착한 아이야. 왜요? 참 착하게 태어났어. 왜요? 왜요? 어. 네 할아버지가 너 참 착하게 태어났대. 불쌍하단다 이 새끼야. 정신 차리고 살아. 할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살래요? 너 정신 좀 차리고 살으래. 불쌍하다고. 나중에 남자 만나면 남자 복은 있대요? 없어. 없나 밖에 없어요? 왜요? 너 그렇게 사는데 남자가 있겠어? 아니요. 아니요 그래 놓고 나한테 그 물어보는 건 뭐냐? 어? 장난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선생을 갖다가 한번 들었다 놨다 한번 해보고 싶어? 어? 아니요. 너 머리 안 아프냐? 응? 머리 안 아파? 그렇죠. 너 한쪽 머리 깨질 것 같이 아프지? 가끔씩 가다가, 그지?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간질 막 이런 거 왔을 때. 간질 올 때 말고도 너 한쪽 머리 깨질 것처럼 아파. 가끔씩 아플 때처럼 있어요. 어?
너 왜 그러고 사냐고. 어? 좀 빼낼 거 빼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사는 게 좋아? 아니야. TV 보면 가끔씩 그런 거 나오지. 그거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호기심천국 뭐 이런 데 보면 어? 허름한 집에 어? 막 박스 막 싹 이렇게 싸놓고 사는 사람들 그런 할머니들 나오지. 알아요. 너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 아니야. 너 그렇게 살 수 있는 아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아이야. 정신 차리고 살아. 어? 전생이 사대부 며느리였다고? 어? 야, 걔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뭐였다고 나야? 너는 있잖아. 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네 인생에서 좀 들어와 있는 것들을 좀 빼내고 좀 살아. 알겠습니다. 어? 정신 차리고 살아. 이 좋은 세상에 왜 그렇게 살아? 근데 성격적으로는 아저씨가 무슨 나쁜 성격, 성향인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상담 많이 했을 테니까. 누가? 그러니까 아저씨라면 네. 어떤 아저씨를 얘기하는 거야? 나를 얘기하는 거야? 네. 내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상대해봤을 거 아니에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 딱 왔을 때도 기운이 안 좋게 느껴지나요? 안 좋은 사람들은 있잖아. 어? 선천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은 없어. 응애하고 나오는 아이가 너는 싸가지 없는 아이, 너는 나쁜 아이 그러고 태어나진 않아. 어? 너 역시도 마찬가지야. 너 역시도 응애하고 나올 때는 정말 깨끗하고 잘 태어난 아이야. 근데 왜 살면서 너 뭐 놀랜 일 있니? 아니 그러면은 그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제가 안 올게요. 그냥 이거 가져가. 네. 이거 가져가. 이거 이거.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나중에 만약에 저 신청법 전생 보고 싶으면은 그때. 제 마이크 빼. 제 마이크 빼. 마이크. 왜 도망갔어요? 몰카 아니지? 네, 몰카 아니에요. 몰카 아니에요. 도망갔어? 응.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많지만 병원을 가야 될 사람도 있고 이곳에 와서 좀 빼낼 건 빼내고 인간답게 좀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 법당에 들어올 때부터 무서움을 느끼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곳에 들어와서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거지. 아 그래요? 당연하지. 일반 뭐 그냥 여느 허다한 데처럼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기운 자체가 있으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거지. 일단 영상 한번 봐볼게. 네.